안녕하세요, 햇번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명작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꽃이 명작꽃이고요. 주홍빛이 도는 그런 꽃입니다. 명자 중에서 조금 일찍 피는 것 같고요. 지금 삶은 미색이 있는데, 그 꽃은 아직 지금 이제 막 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명자는 활짝 피었습니다. 제 계절을 맞고 있어요. 명자꽃은 매화꽃하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정도로 비슷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꽃 크기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시가 있어요. 유자처럼. 아, 그래서 자자가 들어가나? 가시가 잘안 잡히나? 아이, 가시가 안 잡히네. 가시가 있고요. 지금 3월 말쯤에 피거든요. 명자꽃은 이렇게 보면 밑에서 굉장히 장가지, 밑뿌리에서 굉장히 많이 가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분주해서 들여서 이 가지 나온 부분 흙을 긁어서 뿌리 달린 가지를 잘라서 심으면 다시 활착이 잘 되는 명자고요. 지금 저는 이 언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이 미산딸나무하고 부딪히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바이틈에 심어놓은 이 명자를 처음에는 이쯤에서 키웠는데 꽃이 조금 가려지는 것 같아서 지금 가지를 이렇게 높이 받았어요. 높이 받아서 이 지점에서 이제 자르고 여기에서 지금 꽃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높이 거의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쪽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약간 높게 가지를 받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가지는 하나면은 조금 약해서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받아서 함께 지탱하게끔 한 다음 이렇게 이 부분에서 자르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꽃이 없는 계절에 피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받는 그런 꽃입니다. 수북히 피면 굉장히 화려한 꽃이고 사랑도 받는, 눈길도 받는 그런 명자입니다. 지금 이 밑에 가지가 많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제가 바위 틈이라서 캐기가 참 어렵거든요. 캘 수만 있다면 원하시는 분께 또 다시 나눔을 하겠습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